그런데요, 인수 대비에게도 신경이 쓰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뭘까? 바로 며느리 문제였습니다. 아, 왜 인수 대비는 며느리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아니, 자, 조선시대 때 며느리 뒤에서 걱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것부터 떠올라야죠. 조선시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조선시대예요, 지금 조선시대예요. 와 있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후계자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에요. 아. 예, 자식을 좀 예, 낳아야 그게 또 며느리로서 또 인정을 받는 예, 아들! 그거죠. 그렇죠. 바로 11살에 결혼했던 이 성종이 17살이 될 때까지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인수 대비 며느리 공예왕후는요, 평소에도 몸이 좀 약했습니다. 이 자식을 낳을 수는 있는 건가? 인수 대비는 늘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약 좀 먹고 좀 좋은 것 좀 먹이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좀 돼. 그런 거 다 합니다. 다 해도 안 돼? 다 합니다. 근데 안 돼. 아이고. 그래서 결국 인수 대비와 그 시어머니 정희왕후는요 결정합니다. 성종의 후사를 위해 간택 후금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성종의 후사가 감감무소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왕실이 안정되려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렇게 인수 대비가 후계자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1474년 갑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크게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왜? 바로 인수 대비의 며느리이자 성종의 아내였던 공예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지금 슬퍼할 지금 정신도 없어요, 지금요. 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를 이거 두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 대비는 자신의 두 번째 며느리를 찾는 과정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인수 대비는요,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을 담은 이것을 만들기로 합니다. 바로 내훈이라는 책입니다. 내훈? 내훈. 내훈은요, 아내의 교훈, 여성들을 위한 훈육서라는 뜻입니다. 와. 중국의 열려전, 소학, 여교, 명심보감에서 부녀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문구들을 뽑아서 내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자, 그리고 인수 대비는요, 이 내훈을 쓰면서요,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조선 왕실 최초로 책을 쓴 여성 저술가라는 거죠. 와. 자, 그리고요, 인수 대비는요, 바로 이 내훈 책의 서문에 자신이 원하는 며느리상에 대한 힌트를 적습니다. 힌트?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호러미인지라 옷 같은 마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구나. 자, 인수 대비가 원하는 며느리상 이거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옷 같은 마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내용을 보도록 가겠습니다. 궁금하다.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하지 않으면 가르칠 것이고 가르치지 못할 지경에는 화를 낼 것이고 화내지도 못할 지경에는 매를 쳐야 할 것이고 매를 쳐도 고치지 않으면 내쳐야 할 것이다. 확실한 거는요, 인수대비는 그 누구보다 확고한 며느리 상에 있는 시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중장한 윤씨에게는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세 명이나 있었던 셈입니다. 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며느리 입장이라면 힘들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왜요? 힘들지 힘들지. 시어머니가 지금 세 명인데. 그렇다면요, 깐깐한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3대비, 이 세 명의 3대비가 숙의 윤 씨를 중전으로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윤 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와, 이거는 정숙하고 근면한 데다 몸가짐은 겸손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충전의 자리에 올릴 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 선생님. 네. 그럼 윤 씨가 어른을 좀 잘 공경해가지고 그렇게 왕비가 된 건가요? 그건 말고도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지? 어른을 네. 잘 공경하고 잠깐만! 그 당시에 면접을 볼 때 이미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실 숙의 윤 씨가 성종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즉위한 후 7년 때 자식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그 성종의 첫 아이 소식이 숙의 윤 씨의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야, 그렇게 중요하구나. 타이밍이. 네, 그렇죠. 자,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숙의 윤 씨, 결국 중전이 되었고요. 그 후 4개월 만인 1476년 11월 7일 아들을 낳습니다. 자, 드디어 생각해 보세요.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한 성종? 그런데 그런 시기에 첫 세자의 탄생! 와.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이때 인수대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안도했을 것 같아요. 안도 정도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야 진짜 자리 잡았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성종 자리 잡았다. 그 기쁨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그렇게 예쁜 인수대비의 며느리 중전 윤 씨에게 누군가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대체 어떤 말이었을까요? 어떤 말을? 여은 씨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당초에 사람을 분명하게 알아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1477년에 어느 날 비밀 투서 하나가 날아듭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바로 후궁인 효영 정 씨와 숙의 엄 씨가 중전 윤 씨와 갓 태어난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수대비 어떻겠습니까? 잠깐 지키려고 그러죠. 네. 당황하죠. 어떻게 만든 아들이고 그러니까. 가족인데 화들짝 놀랬죠. 자, 그러면서요, 누가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는지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후 사건을 조사하던 왕실 어르신들은 범인이 밝혀지자 큰 충격을 맞습니다. 누가 범인이야? 과연 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투서의 범인은 바로 중전 윤 씨였습니다. 본인이라고요? 네. 왜? 왜? 중전 윤 씨가 자신의 중전 자리가 불안한 나머지 자작극을 벌였던 겁니다. 진짜? 사실 이 중전 윤 씨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성종은 다른 후궁들을 많이 아끼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궁 중 한 명이었던 소용 정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불안하죠. 네.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급기야 이 중전 윤 씨는요, 성종이 아꼈던 후궁 정 씨와 엄 씨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전 윤 씨가 준비한 계획. 자작극. 아. 후궁을 향한 질투심과 자신의 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중전 윤 씨의 이 충격적 기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 중전 윤 씨의 방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아주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됩니다. 대체 무엇이었을지 한번 보시죠. 주상 전하 납시오. 뭐라고 계세요? 어서 숨기지 않고요. 뭐예요? 숨겨보세요. 뭐라고 계십니까? 이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무슨 뭐 종이 같은 거 꾀진 것 같아서 약간 부적? 미신. 미신. 바로 독약의 일종인 비상을 넣은 주머니와 남에게 저주를 행하는 책인 방향서가 발견된 겁니다. 아이고. 와. 성종이 다른 후궁에 대한 관심과 사랑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후궁이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 중전의 위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커진 거죠. 중전이 벌인 전대미문의 자작극.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수비. 바로 시어머니 인수대비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뽑았구나 생각한 거네요. 네. 아. 고르고 골라 며느리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며느리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 어르신의 눈에 중전 윤 씨 당연히 예쁘게 보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일각에서는요, 이 시어머니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어르신과 며느리였던 중전 윤 씨의 그 사이가 그 전에 이미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미? 어떤 이유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중전 윤 씨가 비상과 방향서를 들키기 보름 전에 이미 왕실의 어르신들과 아주 묘한 신경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77년 3월, 중전 윤 씨는요, 중전으로서 이 내명부를 이끌고 왕실의 위엄을 보일 만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행사입니다. 진잠례? 친잠례. 혹시 뭔지 아세요? 친잠례? 친잠례? 자, 이 친잠례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시대 왕비가 직접 뽕잎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 친잡례는요, 부녀자들이 가정에서 직무를 짜는 일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중전이 국모로서 직접 양자 의례를 거행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중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직접 정말 조선의 국모로서 이걸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조선 조정의 대신들 역시 이 중전 윤 씨가 주최한 친잡례가 끝난 후 이를 기념하는 축하 의례를 시행할 것을 왕실의 최고 어르신 정희 왕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정희 왕후가 거절합니다. 왜요? 그죠? 네. 자, 이러자 결국 성종이 직접 나서게 되죠. 중전의 친잡례는 나라의 경사라면서 신하들에게 정희 왕후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큰 행사니까. 그럼요. 그러자 거절했던 대비전에서 그제야 연애를 허락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전 윤 씨는 자신을 운마땅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댁 어르신들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요? 만일 우리들이 바른 말로 책망을 하면 저는 손으로 턱을 고이고 성난 눈으로 노려보니 우리들이 명색은 어버이인데도 이러하였다. 어? 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손을 턱을 고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어. 아니, 혼낼 때? 네.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요. 네. 근데 이게 마지막이 제일 좀 그거네요. 우리가 우리들이 명색은 그래, 어른인데. 어버이인데도 이러였다. 그렇죠. 내원까지 지어가지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강조했던 그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 당연히 인수대비 화납니다. 네. 와. 계속되는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며느리 중전윤 씨의 이 고부 갈등, 궁궐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성종이 이런 명을 내립니다. 바로 중전 윤 씨를 중전의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와. 자, 그렇다면 자, 대체 중전 윤 씨의 패배에 이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익숙한 드라마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 우리 배웠었어요. 배웠어요. 네.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전해진 맛이라니까요! 네가 무엇이라니까요! 야사에 따르면요, 이때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종의 얼굴에 이 손톱 자국이 났다는 바로 그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2일, 성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 씨를 폐서인하겠다. 한마디로 윤 씨를 중전에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종의 결정을 들은 인수대비와 왕실의 어르신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보시죠. 내가 일찍이 화가 주상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다. 잘됐다. 잘됐다. 네. 인수대비가 성종이 중전을 내쫓는 걸 찬성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끝이었을까요? 응? 내보냈는데? 그 다음 드라마 장면들 기억해 보셔야죠. 아, 사야! 그렇죠. 아, 맞습니다. 진짜? 그로부터 3년 후 성종의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쫓겨난 패비 윤 씨를 사사하라.
한마디로 패비 윤 씨를 죽이라는 겁니다. 교수님, 성종은 왜 3년이나 지나서 패비 윤 씨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건가요? 신하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패서인 되었지만 이 패비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좀 보충을 해주라라고 하는 건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성종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왕세자가 자라고 이 왕세자가 자라는 사이에서 신하들은 이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언젠가 패비가 세자가 왕이 된 다음에 복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 그런 고민 끝에 성종은 내 대에 이것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패비의 사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성종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1482년 8월 16일 패비 윤 씨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직접 조선인 포로들을 한둘씩 속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아. 본인이 직접. 직접. 서현 세자는요, 심양관 생활 내내 조선인 포로들을 한 명이라도 더 속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양관에 돈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속환비는요, 초반에 비해서 갈수록 비싸집니다. 결국 소현세자는요, 없는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속환비를 대기도 했죠. 그래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이근호 교수님, 조선 조정에 있는 포로 문제를 좀 몰랐나요? 포로 문제는 사실 뭐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아예 청나라에서는 그 속환의 방식이라든지 그 시기 문제를 바로 이제 소현세자를 통해서 조선에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어쨌든 돈을 마련해서 이제 속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 속환 비용이 올라갑니다. 20냥? 뭐 30냥 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1500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 조정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손을 놓게 되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아마 노예적인 삶들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당시 이 돈을 마련하려고 사채를 썼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이 소현세자의 그 고민이 막 극에 달해 있었던 이때 세자 부부에게 네. 은밀한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은밀한 요청? 어디에서? 믿을 만한 측근을 시켜 몰래 은 500냥을 보내서 200냥으로는 호피, 수달피, 청서피, 꿀, 잣 등의 물품을 사고 300냥으로는 무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필요한 거 뭐 사달라고 하고 그렇죠. 돈을 보낸 거잖아, 시킨 그렇죠. 거잖아, 원래. 그렇죠. 한 청나라 사람이 자신이 구하고 싶었던 조선 물건을 소현세자에게 구해달라고 은밀히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제발 좋은 사람이길. 상류층인가 보다. 바로 황제 홍타이지의 동생 팔왕이었습니다. 팔왕? 네. 큰 돈을 보내면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구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돈을 내고 물건을 사서 준다? 이거 어떤 일이에요? 물물교환. 아니지.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 뗏는 거. 브로커, 거래, 거래. 브로커. 거래. 브로커? 시장. 장사, 장사. 장사, 장사. 야, 이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장사, 장사. 그런데요, 이 일을 계기로 세자빈 강 씨. 이 세자빈 강 씨는요, 세자의 고민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냅니다. 와. 이모 딱 지켜보면서 어? 그래? 청나라 지배층 돈은 있는데 살 물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당시 이 청나라에는요, 물자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조선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청나라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판다면 야, 요거 돈이 되겠다. 장사 되죠. 장사 되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소현세자 부부는요, 청나라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무슨 문제? 돈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밀무역. 야, 참 진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왕세자 부부가 장사를 한 거. 조선에서 장사는요 평민들이 하는 일이었고요. 높은 신분이 하는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나라에서 먹고 살아야 할 이 소현세자 부부는요 뭐 신분? 체면?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청나라 왕족 관리 등과 거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네. 청나라 사람들이 또 원했던 물건이 또 있었나요? 일단 청나라 사람들에게 이 조선의 물품들은 베스트.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자, 당연히. 어떤 게 있었냐면 모피, 표범 가죽, 담배 등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는 우와. 뭘까? 뭐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건 정말 그립습니다. 네. 청나라 위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저는 약간 한라봉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귤. 열대 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과일? 과일. 정답! 오! 오! 네. 오! 오! 네. 오! 미안해! 아 진짜로? 우와. 네, 맞습니다. 김치인 줄 김치인 줄 알았대요. 김치인 줄 알았어요. 판정이 분명합니다. 네. 김치인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라면 얘기하려고 했대요. 네. 라면 생각나니까. 같이. 네. 인기 품목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이 조선의 달달한 과일들, 특히 홍시와 배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 세자 부부는요, 이 물건들을 뭐야, 이게 돈이 되는데? 좋은데?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들여와서 팔았고요. 그렇게 심양관에 돈이 돌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쪼돌리는 생활은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아우, 다행이다. 그런데 심양생활 3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조선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버지 인조가 아프다는 소식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효심 깊은 아들 소현세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현세자는요 당장 청나라 황제에게 조선의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허락합니다. 그래요? 그래. 되게 나쁜 사람 같았는데 또 전 허락하네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세자를 보내는 동안 세자의 아들, 즉 원손이 되겠죠? 그 아들을 청나라에 인질로 보내라. 선택을 참 아버지를 선택하냐 아들을 선택하냐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픈 아버지 인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눈물을 머금고 조선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청나라로 끌려온 지 3년 만에 임시귀국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그리워하던 조선 땅을 밟은 소현세자 바로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아버지 있는 궁으로 가야 되겠죠. 3년 만에 부자 상복.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펑펑 울죠. 뭐. 눈물바다. 예, 맞습니다. 이 소현세자는요 아버지 인조를 보고 엎드려 눈물을 퍽
펑펑 흘립니다. 아픈 아버지 인조 역시 이 아들 소윤세자를 어루만지면서 펑펑 울지요. 3년이란 긴 시간 뒤에 만난 부자 상봉, 애틋함 가득가득했겠지요. 하지만 이 끌려갔던 시간에 비해 조선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채 한 달을 잊지 못하고 소연세자는 다시 심양으로 돌아갑니다. 아. 자, 그렇게 조선에 다녀온 후 다시 심양 생활을 이어가던 소연세자. 어느 날 청나라로부터 기막힌 통보가 날아옵니다. 심양관 생활 5년째인 1641년 청나라 관리가 심양관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심양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십시오. 에? 농사하라고요? 소윤세자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죠. 먹을 거 안 준다? 네. 이제는 생존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소윤세자의 일행은 그 받은 땅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청나라가 농사를 지으라고 준 땅. 야, 전부 농사가 힘든 척박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땅은 척박하고 농부는 없고 기후마저 지금 위쪽이니까 어떻겠어요? 추월. 좋지 않잖아요. 그쵸. 기후마저 조선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소윤세자가 이 당황스러워했던 그때 그의 아내 오! 세자빈 강씨가 이번에 또 역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먼저 이 실질적으로 일할 조선의 농법을 아는 일꾼을 구할 방법! 세자빈 강민 씨로 한번 이입해서 한번 어떤 아이디어 내시겠습니까? 거기서 데려와요. 어디서? 속한시장. 세자빈 강빈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지금 잠깐 생각했어요. 아,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에 붙잡혀온 조선인 포로를 속환에 쓰는 겁니다. 대단하네. 자, 그리고 이들의 사기를 도둘 방법을 적용시킵니다. 일종의 성과급 제도. 성과급? 네. 바로 이 농장별로 농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확량을 측정해서 1등, 2등 가려가지고 상을 내리는 방법으로 노동 의욕을 높입니다. 오, 성과 스타일이시네요. 인센티브, 인센티브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인센티브. 네. 자, 그렇게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소연세자의 심양관. 첫 수확의 결과, 우와, 3,300석이 넘는 양의 곡식을 수확합니다. 우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첫 해보다 두 배 가까운 수확량을 얻어냅니다. 우와, 대박이다. 장사도 잘하고 농사도 잘하시고. 이야, 그건 너무. 덕분에 심양관 생활은 풍족했고요. 심양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창고엔 곡식이 그득합니다. 그리고 자, 이 곡식을 본 우리 세자빈 강 씨. 다른 아이디어가. 와, 또 장사예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귀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그러니까 당시 심양관 앞에 장터가 생긴 거예요. 세자 부부는요, 심양관에서 먹고 남은 곡식 등 이 농작물을 청나라 사람들에게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조선의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물 교환도 하고 때로는 조선 물품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심양관 앞은요, 조선 물건을 구하러 온 이 청나라인들로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와, 멋있다. 대박이시다, 대박이야. 아니, 무슨 진짜 멋있다. 아니, 이렇게 벌어들인 돈 뭐란 데 썼을까요? 속환, 속환. 정답! 이거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로 속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자 부부가 구한 조선인 포로가 몇백 명에 달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청나라에서 이 소윤세자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 땅에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더 큰 시련이 닥칩니다. 응? 아니, 바로 이 청나라로부터 또 전쟁에 참여하라! 라는 통보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전쟁터로 나선 이 소현세자. 1644년 5월, 운명의 날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계사의 한 줄기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에게 목격되었던 운명의 날. 바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을 본 겁니다. 소현세자는요, 조선이 전쟁하면서까지 충성했던 명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전쟁터를 누비며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지켜본 소현세자. 그런데 이 소현세자에게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심양관을 떠나 이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 아, 처음에 봤던. 그렇죠. 우리가 오프닝 때 봤던 바로 그 자금서. 청나라 황제가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인질이었던 소현세자도 당연히 같이 이곳 자금성으로 옮겨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자금성에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현세자는요, 청나라 황제로부터 이런 명을 받습니다. 조선에 영국 귀국하라. 오, 오! 우와. 갑자기? 돌아가라고요? 제발. 네. 우와. 제발. 왜? 왜? 명나라랑 조선이 친하게 지낸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소윤세자를 볼모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없어졌다? 명이 없어졌다. 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볼모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죠. 아. 자, 소현세자는요, 이제 완전히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오, 좋아. 자, 이 소현세자 일행은요, 짐을 싸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지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부푼 가슴을 안고 자신이 살던 창덕궁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와. 그런데 말입니다. 궁궐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청나라에 끌려갔던 세자가 9년 만에 인질에서 풀려났는데 어떤 성대한 환영식도 없었던 겁니다. 왜지? 뭔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상해. 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귀국한 소현세자. 드디어 아버지 인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는 인조의 표정 어땠을까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후 인조는요, 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했을 뿐 불러서 어떤 축하의 말, 위로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 소현세자를 상당히 인조가 경계를 했던 것 같고요. 청나라에서는 인조를 폐위시키고 세자를, 소현세자를 그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전달이 되고 결국 권력은 나눌 수 없고 이미 아들인 소현세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게 당시 인조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시 조선의 세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소현세자. 그런데 귀국한 지 두 달쯤 지났을 무렵 세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세자를 진맥한 의원은 학질, 즉 말라리아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진단받은 지 3일째 세자의 처소에서 통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소현세자가 숨을 거둡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9년을 그래 버텼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되는 일이 이게 뭐. 그런데 소현세자가 죽은 후 인조가 아들 무덤을 찾았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인조는요, 소현세자 사망 5개월 만에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앉힙니다. 설마. 소현세자 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손이 10살이었는데 이거 너무 어리다 라고 하면서 세자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또 한 번 궁궐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세자빈 강씨가 신문을 당한 뒤 별채 갇힙니다. 왜 그러지? 세자빈 강씨가 아버지, 시아버지 인조의 전복 구이에 독약을 탔답니다. 그리고 세자빈 강씨를 역적으로 몰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폐위시킨 그날 바로 사약을 내립니다. 와. 그런데 사실 이 독살 사건 아무런 증거 발견되지 않거든요. 인조는 증거와는 상관없이 며느리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인조는요, 세자빈 강씨가 죽은 후 남은 손자들도 멀리 귀향 보냅니다. 그렇게 힘든 볼모 생활을 하고 조선 땅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오랑캐인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가진 고생을 하고 돌아온 세자. 그리고 그 가족에겐 너무도 허무한, 너무도 허망한 결말이었습니다. 1427년 4월 26일 문무백관을 거느린 세종이 예복을 갖춰 입고 경복궁의 중심 근정전 앞에 나타납니다. 이 근정전은요, 조선시대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치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예복을 입고 근정전으로 나왔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특별행사. 특별행사. 특별. 그렇죠. 맞습니다. 이날 국가의 큰 경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날의 경사는 바로 딴딴따단, 딴딴따단. 네, 왕실의 결혼.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귀한 맏아들이자 적장자인 문종이었습니다. 자, 이 세종은요,
세자빈을 맞이하러 가는 세자에게 덕담과 훈계를 하기 위해 근정전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세종은요,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선군으로 칭송받는 왕이었죠. 이런 세종의 적장자가 결혼한다. 크, 뭐 그야말로 정말 나라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경사죠, 경사. 그런데 이 결혼이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장자 왕은 누구일까요? 없나? 한 명도 없어요. 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는요, 스스로가 나라를 세운 건국 군주였습니다. 이대왕 정종은요, 태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3대왕 태종은요, 바로 이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이 정종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자 아니죠. 그리고 조선의 제4대왕 세종 역시 태종의 적장자가 누구였냐면 양녕대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폐위된 후 형 대신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적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종은 적장자인 세자였습니다. 맞네요. 처음이네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적장자가 왕위를 잇는다면 유교적 가계 계승의 원칙, 즉 정통성 있는 적장자로 가계를 계승하는 종법이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네, 유교 이념을 따르는 조선에서는요,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었죠. 이 결혼이 조선과 세종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 느낌 이제 오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유계, 천문, 역상, 성률, 의문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야, 진짜? 자, 유계는요, 유학교육에서 다루는 여섯 가지 기초 교양을 말합니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을 가르칩니다. 또 이 천문과 역상은요, 조선시대 과학을 의미하는 천문학에 해당하고요, 성률과 의문은 언어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부부터 예체능까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어, 그래요? 게다가 문종은요,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뭐라 그럽니까? 아! 어! 엄친아! 아, 그렇죠, 엄친아. 이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이 결혼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상대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맞네요. 세종은요, 무려 3년이나 며느리감을 고르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자,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문종의 배필이 바로 군대 최고 지휘관인 정삼품 상호군 김호문이란 인물의 딸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세자인 문종과 결혼하면서 세자빈이 되었고요, 세종에게 휘빈이라는 호를 받아서 휘빈 김씨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조선의 국모가 될 자리에 오르게 된 휘빈 김씨.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불과 2년여 만에 파탄나고 맙니다. 대체 그 2년여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희빈 김씨의 결혼 생활은 초기부터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세자가 아내인 희빈 김씨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제일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아내에겐 무관심하면서도요, 몇몇 궁녀들은 또 가까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희빈 김씨의 그 심정 상태는 어떨까요? 불행하죠. 그런데 세자 문종과의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만약 빨리 자식을 낳았다면 아마도 그 희빈 김씨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빈 김씨에게는 자식을 낳을 기회마저도 없었습니다. 당시 관행으로 대체로 이 성년으로 간주하는
15살 봄에 합방을 합니다. 희빈 김씨와 결혼할 당시 문종의 나이는요, 15살이 아니라 14살이었습니다. 아직 한 살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자 이쯤 되면 이제 합방이 이제 가능해지는 나이가 된 거예요, 15살. 네. 이때 희빈 김씨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어? 근데 왜요? 유교 예법에 따라서 이 희빈 김씨는 1년 동안 할아버지 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 상을 치르는 동안은 합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결혼을 하고도 2년가량이나 합방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남편인 세자가 자신에게 여성으로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또 이 세자빈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초조한 마음을 견디지 못한 이 희빈 김씨는요, 누군가에게 은밀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한 인물은요, 호초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이 궁녀 호초는요, 양반과 첩의 딸이었는데요. 희빈 김씨가 알고 싶어 했던 건요, 바로 세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비술이었습니다. 희빈 김씨는요, 어머니가 첩인 호초라면 뭔가 민간에 떠도는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첩들의 비법, 요거 알고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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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압승술. 압은 뭐냐면 누를 압자예요. 네. 승은 이길승. 술은 제주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인의 귀를 눌러가지고 이 자신이 사랑 싸움에서 이기는 술법. 그럼 이 압승술, 이 비술 써가지고 궁녀들을 누르고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요 비술, 요거를 지금 원했던 거죠. 그래서 희빈 김씨는요, 세자빈이 절대 하면 안 될 비술에 손대게 됩니다. 호초는요, 희빈 김씨에게 조용히 비술을 알려줍니다. 뭐지? 무언가를 타와서 그 재를 술에 타서 세자가 마시게 하면 세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갑니다! 호초가 알려준 비술의 재료, 아까 무언가를 태운다 그랬죠? 네. 그죠? 그 무언가, 그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자가 좋아하는 여자의 신발. 호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의 신발을 잘라서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든 다음 요걸 술에 타서 남자에게 마시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여자는 멀어지게 됩니다. 희빈 김씨는요, 그 방법을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당시 문종이 가까이 지내던 이 두 궁녀 효동과 덕금이라는 두 인물을 콕 집어서 그 신발로 실행할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빈 김씨는요, 이 비법을 써보기 위해 틈틈이 틈틈이 기회를 엿봤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 아, 이게 결론은 실패. 실패. 세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끝내 문종에게 이 비술을 쓰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쉽지 않죠, 이게. 아니, 안쓰러워요, 진짜. 사실. 안쓰러워. 맞아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이게 안 되니까 다시 호초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물어보죠. 아, 또? 이때 호초는요, 전보다 더 충격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교접할 때 흘린 전기를 수건으로 닦아서 닦고 있으면 반드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요? 뱀.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아니, 실패로 끝난 첫 번째 비술보다도 훨씬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희빈 김 씨는 이 두 번째 비술에 혹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요, 두 번이나 실패하고 나니까 궁궐에서 세자빈이 비술을 쓴다는 소문은
당연히 시아버지 세종 귀가에 들어가지요. 아, 들어갔어.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세종은 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 그리고 확인합니다. 호초를 불러오라. 와. 친히 불러드립니다. 일개 궁녀가 나라님 앞에 불려갔으니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뭐 거짓말로 모면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털어놓게 됩니다. 아이고, 다 얘기해버리네. 네.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 희빈 김씨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며느리의 자백을 듣는 이 세종의 심정, 이 과연 어땠을까요? 슬프다. 세자를 정하고 그 배필을 간택한 것은 진실로 장차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남의 어머니로서의 궤범이 되어 만세의 큰 복조를 연장하려고 한 것이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유교적 윤리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앞장섰던 세종, 당연히 이혼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세종이 아들 문종 부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진짜 머리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을 금지시켰는데 왕가에서 내 아들이 이혼을 한다. 이거는 좀 아우 머리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종의 선택. 이혼! 우와, 어? 이혼이 돼요 이게? 시아버지 세종은요, 희빈 김씨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요, 우와.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김씨가 세자빈이 되어 아직 두 해도 못 되었는데 급구하는 것이 감히 요망하고 사특함이 이미 이와 같게 이르렀으니 왕궁 안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니 도리대로 마땅히 폐출시켜야 할 것이다. 자, 그럼 감히 이 세자빈에게 비수를 가르쳤던 궁녀 누구? 호초. 호초 어떻게 됐을까요? 의금부 갔을 것 같은데. 아, 목을 베는 참여. 오! 목을 베는 참여. 오! 목을 뱄어요? 네. 그 정도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희빈 김씨의 행동에 세종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종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립니다. 금혼령. 이거 왜 내렸을까요? 왕실의 이 혼인 대상으로 좋은 배우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금혼령은요, 세종이 다시 며느리를 뽑겠다는 신호였죠. 왕실의 일원이 될 사람을 뽑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